어르신들을 위한 꽃밭정원입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예쁘게 만든다는 것이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식물이 쑥쑥 자라도록 비료를 듬뿍 뿌리고 있어요. 배수가 잘 되도록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한 고랑씩 드리고 꽃씨 감내시면 꽃씨를 뿌려드립니다. 물은 나중에 키울 때 본인들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유채꽃, 양귀비, 국화꽃, 사루비아, 해바라기, 블루베리 등 심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꽃 화단을 가꾸고 잔디밭 관리를 하고 파크 골프장을 활성화시키고 꽃밭 정원은 왜 하는 것입니까? 빌리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본부장님이 배치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거든요. 그 잔디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하나 둘 셋 이런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요게 맞네요. 잔디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잔디예요. 잔디요? 네, 저 사람들. 그렇죠. 저기 이제 나중에 잔디가 크고 그러면 이제 친구가 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금계국이 지금 여기 커버서 곧 얼마 있으면 꽃피어요. 저기 있잖아요. 금계국이 늦어가지고 내년에 요 안에가 있는 게 그 올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드라미 해바라기. 맨드라미하고 사루비아 하세요. 사루비아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박경희 어르신 감사합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배유일 어르신입니다. 몸이 많이 아팠는데 빌리지에 와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건강에는 자연환경과 규칙적인 식생활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르신끼리의 인간관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환경 조성을 빌리지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장미공원 지역, 꽃정원 지역, 소나무숲 지역을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노래를 부르며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청신 빌리지는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건강과 힐링 치료를 목표로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천히 걷고 삼림욕을 즐기면 피톤치드를 포함한 공기를 가슴 가득 마실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기온 1조, 기류 식물 등에 따라 발산량이 변하는데 산림 대기 중 평균 농도는 40ppb라고 하며 이 농도는 인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수목의 향기가 나는 곳에서 수면을 취하면 피로 회복이 빠릅니다. 산림욕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 정신 안정, 마음의 활력과 상쾌함을 줍니다. 살아온
숨지기는 청신빌리지. 꿈틀대고 용소 숨치는 청신빌리지. 아름답고 화려한 청신빌리지. 멋있고 화려한 청신빌리지. 살맛 나는 청신빌리지. 오래 있고 싶은 청신빌리지. 여기서 끝까지 살다가 죽어도 여기에서 죽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청신빌리지가 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